나는 날씨가 좋으면 더 우울해. 봄타는? 봄타러? 또 가을 타지 않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너랑 있다는 것도 우울하고. 야, 너 이런 시간 돼서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은 날에 막 웃고 그러는 거 보면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나가야겠어. 나가면 이제 연인들을 보면. 나도 그래. 저것들은 그런데 난 이럴까 그러면서 우울해. 난 비 오는 날 이런 게 좋아. 아, 비 오는 날 이렇게 뭔가 쓸쓸하면 그냥 다 쓸쓸할 것 같고. 벚꽃 확 피고 만개하고 이럴 때. 그런 날 별로야 사실. 그냥 그런 날 혼자 있다는 게 더 우울해. 좀 이렇게 갱년기도 온 것 같고 너 말이야. 너 갱년기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네가 요즘 우울한 것 같아가지고 봄바람도 네가 타는 것 같고 해서 나 여기 널 데려온 거 아니냐 여기를. 어? 좋지 않냐 여기? 이 막만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야, 이렇게 좋지 여기. 여기가 그게 잘 잡힌데 우럭하고 광어. 아 이게 잡혀야 되는데 석영이 때문에 왔는데 말이야. 나가서 회사 먹을까? 힐링을 해야지. 응? 뭘 준비해왔나? 그거 간에 좋은 약이야. 안 사들고 들어갔나 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회할 때나 좋은. 아, 이거 회할 때. 저 선생님. 뭘 위해서 딱 제대로 하면 해주려고 한 거고. 근데 이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회를 먹어야지. 그냥 갖고 온 거야. 플라이 블랙 못 잡을까 봐 이렇게 갖고 왔냐? 아니야 못 잡는 거야. 혹시나 그거 먹을 일은 없어. 잘 잡힌다고 했는데 너는 요즘 어떻게 좀 하긴 뭐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날씨 좋은 날이 싫다고 할 정도니 그래. 난 포기했어 거의. 넌 팬클럽도 있다면서? 야 팬클럽은 그냥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난 팬이 없어서 그렇지만. 네가 왜 없어? 숨은 팬이 있지 당연히. 왜 숨어? 왜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는 거지. 네 팬이 왜 없어? 내 팬들은 나처럼 쑥스러움을 많이 타나봐. 잘 잡힌다고 했는데. 넌 내일 새벽까지 있겠다는 애가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거야? 라면은 나중에 그 매운탕 할 때 넣어. 아 라면 먹자는 게 아니고.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냐? 그걸 먹자고? 그거 먹으면 먹게 해줄게. 그거는 뭐 어차피 너 잘해줄게. 모양새 있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거 무슨 맛이냐 근데? 초장에 찍어 먹으면 좀 먹을만 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도 하나뿐이지? 아껴 먹어야지. 그러니까. 컵도 두 개 갖고 왔어? 그럼 너 하나뿐이잖아. 여기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여기에. 너 왜 이래? 아니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회를 잡아야 되는데. 생선 회를 쳐먹어야 되는데. 회를 떠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먹고 가면서 미안하다. 이거를. 야, 그걸 어떻게 먹니? 처음부터 먹었어요. 이게 눈 감고 먹으면 해산물 같아. 그래? 자, 우뭇가사리 같아. 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 감아 젓가락에 이렇게. 너무 안 찍었나? 이게 다 어? 몸에 좋은 이게 뭐 해조류라고 생각해봐. 초장 많이 찍으니까 맛있어. 식감 좋아. 좀 이거 먹고 앉을 수도 아닌데. 오 오랜만에. 오? 아 진짜 오랜만에 놀랬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놀랬어? 내가 있네? 응. 아이고 내. 언제부터 있었어? 한 20일 됐지. 새로 분양 받았어. 20일? 진돗개야? 오 진돗개야 얘.
귀여워요. 귀엽지? 어이구. 좋아 죽네 아주 그냥. 학골이 흔드는 거 봐. 제가 사람을 다 좋아하지 쟤. 원래 사람 가려야 되는데 쟤. 저기 암컷이야? 어. 그래서 날 좋아하나? 어, 화장실 좀 쓸게. 쟤는 다 좋아하네 진짜. 나를 나만 좋아해 진짜 시키자고. 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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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배신감. 준도가. 넌 예전에 약간 개에 대한 좀 준이 아픔도 있는데 또 키워? 그러니까 그 한 3년 된다? 석영 씨를 좋아한대. 어, 얘 왜 이렇게 일을 더 좋아해? 개 물론 나는 잘 어우 어, 조심해 조심. 그래서 물어. 물어? 물으면 이가 간지러우니까. 아. 아야 하면 안 해. 물러. 야 문도 벌써 벌써.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빨 나서 그러는 거구나. 어. 아. 간지러웠어. 어, 물면 아야 그래. 어 신나. 아야 아야.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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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이래? 아까 잘하다가 아야! 아야! 나도 아프... 나 가고 있었어 이거 봐봐. 아야! 아야! 또 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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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야! 아야! 말 안 듣는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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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넌 인간극장 참 좋아한다. 저기도 그거야. 무인도에 이제 개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간 황도로 간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극장 그 내용이야. 그래서 너도 저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나도 이제 얘를 입양했으니까 나도 이제 아빠가 된 거지. 내 아빠지만. 응? 응? 너가. 아 진짜 그 아빠 같은 마음이 들어? 내 딸 같은 느낌이 들지. 나도 자식은 안 키워봤어도. 응. 내 극 중에선 그런 걸 많이 맡았었잖아. 주로 특히 딸 아빠를 많이 했어. 딸 바보. 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 근데 석영이는 결혼도 안 했었고 애도 없는데 처음 아빠 역할 맡은 때가 몇 살 때? 몇 살 정도 됐어? 그 한 36인 것 같은데요? 36? 야. 빨리 진입하는 게 낫다니까. 지붕 뚫고 하얗게 그거 그래서 생재경 아빠라고 해요. 더 어린 딸은 서신애라고. 어, 서신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야, 똑같아 지금. 야, 이게 36살. 지금 이 얼굴이 훨씬 더. 어머머. 그때나 지금이나 애처럼. 지금이 오히려 더 젊은데? 댓글 지나다니면 얘 뭐 정석영 이렇게 알아보면 어, 세경이 아빠다. 세경이 아빠. 세경이 아빠. 근데 최근에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다시 세경이가 딸로 야. 약간 공교롭게 그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딸로 나와. 물어볼 필요 없이 또 여주가 좀 가난한 집에. 와이프는 없어요 얘는. 혼자 키우는. 얘는 없어요 주로 전 와이프가 없죠. 와이프, 아 혼자 키우는. 얘는 없어요 와이프. 아 진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얘를 다행인지 적인지. 아니 사실은 나도 동병상련이야. 나도 뭐 부유한 집의 딸은 막 여간 못 해봤어. 저도 주로 그래. 저도 그래. 그래서 여자 주인공 아빠를 많이 해가지고 뭐 신세경부터 해서 김지원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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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드라마였지? 김지원. 아스탈. 아 아스탈 연대기. 아 그리고 최근에 김유정이. 오 김유정. 김유정 아빠도 하고 주연영. 아 맞다 주연영. 동그라미인가?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네. 네. 자신의 얼굴로 아까 보여줬는데 다 자신의 얼굴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변신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형들이 이제 실력이 대단하다고 제가 미리 언지를 주니까 욕심을 좀 내네요. 아 정말요? 네. 어, 어떤 변신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형 누구 한다 그랬지 아까? 강동원? 제가 사과를 좀 따르면 어려운 거 아닌가? 강동원 님이요? 네. 어려우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아... 변신을. 도전해볼게요. 아... 얼굴만 그러면 강동원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강동원 나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54살의 강동원이 아니라
지금 예스가 아니에요. 강동원님의 미래의 모습? 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와, 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나이를 50대 됐을 때. 어디까지 오늘 바르셨어요? 선크림 발랐어요. 어, 선크림 바르셨어요? 전 항상 오, 관리하시는 분의 아니, 최고의 모델. 예, 사실 좀 관리 좀 합니다. 아. 원래 많이 건조해가지고 네. 좀 수분에 신경 많이 쓰고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촉촉하세요. 네. 관리 너무 잘하시네요. 건조하면 피부에 적이죠. 그럼요. 근데 제가 강동원님이랑 서경님 좀 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근데 닮은 부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씨,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꽤 많다. 꽤 닮은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동원님의 날렵한 코선이나 코가요? 진짜로? 네. 되게 날렵하시잖아요. 얄쌍하시잖아요. 코가 통통한 코가 아니시잖아요. 지금 밑이 좀 넓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메이크업으로 들이시죠. 아, 그걸 그런 네. 거 해줄 수 있다.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쌍꺼풀이. 한 감아보시고 아, 저게 테이프로 이렇게 이쪽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오, 눈이 깊어졌어요. 우와, 바뀌었네. 동원님이 약간 그 짝눈의 매력이 또 있으시거든요. 어, 살짝, 아, 맞다. 네. 짝눈이 있어. 원래 특수부장도 하셨어요? 네, 저 MBC 특수분장팀에 있어요. 아, 어쩐지. 이건 거의 특수분장 수준이야. 만약에 된다면. 사실 그렇지. 웃고 계시는 동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약간 볼살을 통통해 보이게 약간 밝은 컬러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그럼 강동원보다 볼살이 갸름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좋다고 해야 되나? 어, 또 없으면 샤프한 느낌이 나고 있으면 또 귀여운 느낌이 나고 그렇죠. 지금 피부톤이 한 톤 이렇게 정돈이 됐고요. 오~ 이야~ 많아요. 꽤 달라졌어? 응. 약간 화사해진 느낌? 희망이 조금 보이긴 해. 희망이. 지금 좀 화사해졌죠? 그렇죠. 화사한 거 있어요. 강동원 님도 눈썹 숱이 진하신 편이 아니라 좀 얇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랑 공통점이 있네. 그럼요. 그럼요. 눈썹을 그리고 있어요. 아. 강동원 님이 약간 다크서클이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거든요. 좀 그윽한 듯 하면서. 오. 지금까지 약간 슬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 처음에는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약간 쌍꺼풀 하나만 생겼는데. 저는 여기서 강동원 나오면 진짜. 아니야 지금 베이스는 좋아. 나 지금 이 동네 이사 올 것 같은데. 한남동 카페에 좀 앉아 있을까? 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 동원님이 인중이 되게 예쁘시고 또 입술 산이 약간 뾰족해서 입술 산을 좀 만들어 볼게요. 강동원님 입술은요 너무 빨가면 안 돼요. 약간 창대가 그런듯해야 되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아, 예뻐졌는데 약간 입술은 진짜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입술 진짜 비슷하세요. 네. 지금 뭐야? 아, 지금 붙이는 거. 뭐죠? 이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아, 약간 뭐 땡기는 느낌 그런 건가요? 네. 붙이는 거, 아, 땡기려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특수 기술 들어가나요? 와! 특수 분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땡겼다고 좀 다르나? 눈이 길어졌죠? 오. 네. 오. 야! 완정을 완성이 안 됐어, 아직. 근데 부부 애프터는 확실해. 나왔어. 각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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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니까요? 네? 각도가? 이거 봐줘, 봐줘. 약간. 아, 이, 각도가 있네. 네, 있죠? 동원 씨! 동원 형 나와요, 형. 아, 동원 형? 네. 오. 아, 동원 형?
어? 있어. 와. 아, 머리가 확실히 머리가 받쳐주니까 있네. 오. 오, 있어. 오. 머리가 받쳐주니까 있네. 있어? 오. 오, 있어. 오. 오, 머리가 중요하네. 오. 있네, 진짜. 무산을 이렇게. 무산을 안 했고. 원래 이런 목도리 같은 거 해주다가 막 이렇게 이거 어울리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스킨십이 생기잖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게 있잖아. 만나 보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다. 뭐 묻었다. 소름 돋았어. 어 잠깐만. 어 소름 돋았어요 방금. 이게 뭐 묻었다. 안 묻었어요. 지금 씻고 왔어요. 너는 그래서. 뭐 멜로를 한다고 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어? 솔직히 양심적으로. 멜로가 있다. 아니 예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냥 난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그냥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같이 이렇게. 어? 늑대 유혹이요? 강동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고. 아 그냥 여자친구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산 쓰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 그게 늑대 유혹 아니에요? 네. 자 이러고 있으면 이제 가면 그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아니, 거 있잖아. 아니. 야. 와. 와.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와, 확 깨는데? 아, 이래서 잘생긴 사람들이 하는구나. 아, 미안해. 야, 네가 한번 봐봐. 봐봐, 이런 장면 또, 유명한 멜로 장면 또 있지 않냐? 내 머릿속에 지우개지. 어. 야, 그 장면은, 난 그 장면은 좋더라. 저. 소주잔 있지, 집에? 소주잔 오는 사람이 어디 있지? 그건 함부로 치면 안 되는 대사야. 아, 그게? 난 오히려 이게 다 잘할 것 같아. 나 술도 좋아하고. 내가 정우성하고 성도 같잖아. 네가 여자였고. 아니야. 손예진 네가 해줘. 이게 뭐야. 자 이거 진지하게 하자 우리. 진짜 우리. 야 너 연기자야. 아유 왜 저래 나. 중요한 거 자. 자. 힘들어. 두 분 다 손을 너무 떡지는 거야. 컷! 너 집중해.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와 알았어. 자 집중할게 이제. 자. 우리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못 마시면 그럼 앞으로 볼 일 없는 거지. 마시지 마. 자 이번 내가 해볼게. 내가 손예진 거. 야 연기는 이런 거야. 알았어. 이런 거 네가 더 잘할 것 같아. 또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역을 바꿔야지. 이제 정우성, 내가 손예진. 나는 정우성 씨를 흉내내지 않겠어. 내 방식으로 하겠어. 알았어. 나 안 따라줘? 아, 가만 참, 여, 알았어, 집중하고 알았어. 있잖아, 알았어. 집중하고 있잖아. 지금 어디 준비를 해야지. 아, 나 진짜. 다 집중했니?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못 마시면 그럼 볼 일 없는 거고. 아. 그럼 볼 일 없는 거고. 뭐야?